안녕하세요, 만득입니다. 매크로 공작 수업 표창 키우기. 제가 드디어 힘을 회복했습니다. 아,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그놈의 이 주피터 표창 만들었다가 아주 빌빌대고 있었겠죠. 니가 왜 나와? 빌빌대고 있었는데 드디어 힘을 회복했습니다. 시뻘건 아우라가 벌써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? 구체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, 자, 드디어 이 주피터 표창을 레벨 194. 엄청난 초월이죠. 초월 한번 하는데 이제 3800개씩 필요합니다. 튕기는 횟수가 13번이 최고인데 12번 튕겨요. 이제 거의 다 회복했죠. 데미지도 거의 4배,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. 거의 다.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금방 회복을 했냐면은요, 예전에 이거 패치 되자마자 그걸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. 리플로 요 보스 잡으면 조각 많이 준다고. 지금 요 슬라임 잡은 조각 3개, 6개, 뭐 9개, 12개 이런 식으로 3개씩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최종 저 마지막 보스 펜스 드라스클라 잡으면은 최종 30개까지 늘어나는데, 제가 그 리플을 보자마자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. 그냥 다 조각 1개더라고요. 그래서 안되는데요. 그래서 리플 달아드리고 제가 혹시 버전이 안 맞나 그래서 버전 확인해보고 있는데 다 최신 버전인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안되나보다, 뭔가 잘못됐나보다 그러고 깜빡 까먹고 있었는데, 그 다음에 또 리플을 또 달아주셨다고요. 또 달아주셨는데 알람이 저한테 안 왔어요. 그래서 저는 리플 다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분이 또 일주일 있다가 리플을 또 달아주셨는데, 그 알람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조각이 늘어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거는 계산 못하고 하루에 뭐 한 6,000개씩 모으면 이거 언제 모으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요거 10분에 한 번씩 잡을 수 있잖아요. 요거를 싹 다 잡으면은 하루에 한 2만원 몇 개씩 모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싹 다 잡는 건 솔직히 불가능이고요. 그래서 좀 대충 잡아도 하루에 한 15,000개 이상씩 잡을 수 있으니까, 거기다가 제가 표창 던져서 조각 던져서 조각 얻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루에 2만개 이상 엄청나게 모았죠. 아, 이것 때문에 또 매크로 손 보고 막 며칠 동안 삽질을 좀 많이 했는데, 그래서 결국 보스잡이 매크로를 통해서 조각을 미친듯이 모아가지고 힘을 다 회복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보스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보스 잡느라고 턱 나와요. 그 덕분에, 보스잡이 하는 덕분에 이미 다이표창 많이 못 만들었어요. 원래 이 정도 기간이면은 지금 주피터 표창이 하나 더 나올 법해야 되는데, 제가 보스 매크로 제 머리가 한갠지, 하여튼 매크로 보스를 잡으면서 표창까지 합치고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표창 합치는 부분은 거의 포기하고 보스잡이만 열심히 해가지고, 보스잡이랑 조각몸 두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, 자, 표창 조각 왕창 모아가지고 힘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. 자, 한번 얼마나 회복했는지 확인해볼까요? 아, 주피터 시뻘건 오우라를 바라고 있는 이 주피터 가자! 자, 5시까지 터졌고요. 뭐 2천억, 3천억 쑥쑥 올라가죠? 4천억, 4,600억, 4,660억 표창 하나에 4,660억 나오는 겁니다. 그럼 벌써 견적 4개 다 터지면 얼마나 나오는지 벌써 딱 감이 오죠? 9천억, 1조 8천억, 벌써 1조 8천억 확보됐습니다. 물론 다 터졌을 때 얘긴데, 다 터지는 거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. 모든 스펙은 1조 9천억 데미지 예상합니다. 1조 4, 요거 터져야지 좀 기분 좋게. 그렇죠, 다 터졌어요. 4개 기분 좋게 풀파워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되겠네요. 1조 8,800억 밖에 안 돼. 1조 9천억은 안 되네요. 하지만 우리에겐 다이아 표창 요거까지 터져버렸네. 1조 9천억, 1조 9,700, 1조 9,800, 1조 9,900, 2조! 2조! 기념비적인, 제가 재본 것 중엔 최강이네요. 2조! 2조 딜 들어갑니다. 제가 옛날 회복, 옛날 데미지 다 회복했다는 거 확인해드렸어요. 이왕 2조 넘었는데 싹 다 던져보죠. 기록이나 한번 찍어봅시다. 2조입니다. 2조. 조선왕 2조 아니고요.
이런 마지막 하나까지 기본 표적까지 다 던져서 최고 기록 한번 찍어보죠. 다 합쳐봤자 얼마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기본인데 완벽하게 다 터짐 풀디 2조 1183억 8천 롤라블라라야 모르겠고요. 하여튼 2조 1183억이라는 거 숫자 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. 2조 넘은 파워로 이제 확인을 또 깨는 모습 보여드려야죠. 520스테이지 깨서 530스테이지에 진입하면서 옛날 힘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자동공격 그럼 알아서 깨나?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옛날에도 이 정도 파워도 있었으니까 좀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죠. 여기가 어디 어디가 세냐면은 526 살짝 세고요. 527이 좀 대놓고 세고 529가 세죠. 자 그러니까 일단 526에서 살짝 멈춰 볼게요. 오 터졌고 거의 절반이 하나 터지니까 거의 절반 터졌네요. 뭐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싹 날려주면 되고 527이 좀 대놓고 세니까 멈춰 멈춰. 아이고 벌써 다 날려버렸네. 이거 깨야 되는데 아 깼습니다. 아이고 다행이다. 529는 좀 신중하게 해봅시다. 자동공격 멈추고 528은 뭐 그냥 무조건 깨는 거고요. 분신과 관계없이 웬만하면 깨는 거긴 한데 좀 위험했다 방금. 어쨌든 자529 한 번에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. 한 번에 못 가면은 녹화 끊고 한번 저장을 한번 해야 돼요. 한 번에 가보자. 터져라. 터졌고요. 라이브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또 처음이에요. 이게 네 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개만 터지면 되니까 확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. 터져라. 두 개 터졌고요. 오케이 오케이. 한 번에 가는 각. 세 개. 터져. 터졌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냐? 불안한데요? 안 터질 것 같으니까 하나 던져볼게요. 터졌네. 어떡하지? 그러면 이제 진퇴양란이야. 큰일 났다. 다 터진다. 오 마이 갓들은 막 터진다. 언제 던지지? 이러면 타이밍 못 잡는데? 던지는 타이밍? 오케이 안 터졌고 지금 던져보겠습니다. 터져라! 터졌죠. 어? 너무 많이 남았는데? 여기 3개 먹는 애죠? 라이프청 3개 먹는 애니까 2개 아 분신 터지면 갈 수도 있겠다. 아 이거 마지막 하나 넘고 안 터졌어. 자 마지막 하나 터지면 잡는 각입니다. 저기 최후의 보루 하나까지 0.5개까지 있으니까 터졌고요. 와 다 터졌어. 대박. 라이브로 진짜 5개 다 터지는 모습 보여드렸네요. 오케이 530스테이지 오는 거 보여드렸죠? 제가 옛날임 다 회복했습니다. 레알로 저에게 리플을 남겼는데 제가 반응이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리플을 한번 더 따라주신 덕분에 제가 매크로를 만들어가지고 보스를 미친듯이 때려잡아가지고 힘을 완전히 회복해서 530스테이지 진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어요. 이제 나온 만드는 족족 세지는 거니까 540, 550 스테이지 금방 깨가지고 2주? 2주는 모르겠고 한 달 안에 엔딩 보는 걸로 그리고 나서 에필로그하고 프로글로그하고 뭐 그러고 놀면 될 것 같아요. 와 드디어 이게 끝이 보입니다. 끝이 보여요. 이 독수리들 너희들 살 날이 오지 오래 남지 않았어? 지금은 웃어라 이 대머리 비둘기들아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완벽하게 힘을 회복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이게 힘을 다 회복한 거예요. 중요한 건 초월이죠. 초월 돼야지 두 배 세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부터 보스는 안 잡을 거예요. 보스는 안 잡을 거라서 다음 주 된다고 이게 초월 만렙 찍을 것 같진 않은데 다음 주 되면 초월 만렙 찍나? 하루에 레벨 하나씩 올리면 아 초월 만렙 찍네요. 다음 주 되면 그럼 초월 만렙에 다이아몬드 표창도 한 두 개 더 나오겠죠. 두 개만 두 개 더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피터 표창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나만 찍었으니까 그럼 주피터 다섯 개로 다음 주에 간단하게 530스테이지 깨주고 아 막 흥분되네요. 그 다음 주에 540스테이지 모르겠고 그 다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540스테이지 깨서 550스테이지 보는 걸로
그럼 그 다음 주 정도는 559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 구경하겠죠? 그럼 그게 엔딩이지 뭐야. 와, 이게 드디어 끝이 나네요. 끝이 나는군요. 진짜 평생 안 끝날 줄 알았어.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되고 그래가지고. 자,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제가 끝을 보기 눈앞입니다. 제가 이제 막차를 막판 박차를 가해가지고 주피터 표창 두 개 정도 더 만들면 이제 게임이 끝나니까요. 이제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시기 바라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제가 만렙 찍는 모습 만렙 찍으면 또 하나 올리고 또 530스테이지 쪽 뚫으면 또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주기를 좀 짧게 올릴게요. 자,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